10월 29일 이제 시나노야 본점입니다. 오랜만에 도쿄 온 김에 D였고요. 그 저번에 그 밭에 놔두고 간 거 있어서 그거 가지러 왔는데 예. 그 1월까지 다시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 좀 변형이 있어요. 여기 시나노의 프라이빗 밭들이 원래 여기 두 칸이랑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다였거든요. 다였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여기 두 칸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떤 위스키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다 시나노의 밭들이니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나노야 이제 예약을 받고는 있긴 하거든요. 제가 좀 저희 구독자들 통해서 계약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한 다음에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예약 받는 거 이제 2주 정도 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하니까 일단은 일주일로 먼저 시작해 보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혹시나 그 가시는 분 중에 이제 시나노야 본점에 오실 분이 계신다면, 본점에 오실 분들이 계신다면 그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그 어떤 물품이 있는지 예약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아마 노쇼 없이 잘 진행된다면 또 뭐 2주 3주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하도 와서 사다 보니까 보관기간 같은 게 없긴 한데 또 뭐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늘지는 않을까요? 하고 요거 벨리네스인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벨리네스 25년 1997입니다 돈 있으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리고 뭐 이렇게나 그파 뭐 보이죠?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제 글렌 키스 1922년인데 키스가 현재 좀 뭐 독병들이 그나마 좀 싸기는 한데 33,800이면 그래도 좀 시도해보면 하지 않나 싶긴 한데 뭐 여러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요 이게 이 여자 버전이 이번에 나온 것들 요거랑 여기 위에 있는 거랑 이게 이번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거 말고도 좀 보시면 될 겁니다. 킹스워리 No. 맞다. 그리고 이거 제일 끝에 있는 거 이거 오켄토션이거든요. 38,000 오켄토션 24년 오켄토션 고속성으로 가면 이제 이런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사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맞다.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여기 시나노의 다이오인하고 이제 글파 저도 샀거든요. 막 괜찮아요 얘들은. 다이오인이 근데 23년치고 42,800이네 좀 비싼 게 좀 흠이긴 한데 딱 제 값은 하는데 그래도 한 3만원대면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글파는 무난 괜찮아요. 이거 시나노야 와인칸 한정 이제 바틀에 있습니다. 27일까지고요. 오늘 지금 오늘 29니까 관계없구나. 관계없는 거네요. 여기서는 원래는 시나노야 거였었는데 지금은 이것때문에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한번 보시고 솔직히 여기 시나노야 본관까지 오셔서 사실 분들은 아무래도 좀 위스키는 어느 정도 안다 이제 내가 독병을 좀 시도해보고 싶다 라신 분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뭐 늘 그렇듯이 그냥 한 번씩만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레아솔 키스 그래 이거 봐봐 이거는 29년에 이제 45,000 이렇게 나오는데 시그나토리 거는 저 시나노야 거 그 가격 나오니까 좀 비싸긴 해. 요거 요새 핫한 이거 32년짜리 뭐 이것저것 많이 쓰겄다 뭐 나오죠. 뭐 로즈뱅크 뭐 포트앨런부터 막 104종 섞였다고 하는데 59,800에 일단은 확실한 건 대만이 좀 더 싸기는 합니다. 대만에 이제 한 그래도 40만원대다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오크니 HP는 뭐지? 아, 하이랜드 파크에서 HP야? 일단 자 여기 갔다가 또 위스키 플러스를 또 가야 돼가지고 대충 촬영만 한번 하고 또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은 오면 편한 게 지난번에 올 때마다 편한 거는 이게 그게 필요가 없어요. 아 그거 뭐라고 해야지? 촬영하고 이제 맡을 필요가 없어. 그냥 와서 그냥 와서 찍고 있으면 오 오랜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그래서 편해. 한 두 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촬영 일단 본사에 물어보겠다 하면서 했었었는데 보시면 여기 무단 촬영금지 적혀있거든요. 여러분 촬영하실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어디에 가서도 일본에서 무조건 촬영을 허가받고 하긴 해야 돼.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뭐 자주 뵙고 나니까 이건 또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보도 좀 듣고 이제 또 괜찮은 바트들도 사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비공개되는 바트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 얻는 것만 해도 참 좋은 거니까. 근데 이쪽이 솔직히 지금 좀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보여드리긴 좀 힘들어요. 여기가 엄청 섞여 있어가지고 일일이 보여드리기는 힘드니까 뒤에 대부분 다른 거 들어가거든요. 다른 거 들어가니까 여기 부티크 종류들 이렇게 있는데 다 그 왜 안 써놨대 이거 어떤 술인지. 보통 어 이거는 브룽라디네. 브룽라디 28년에 아니야 브룽라디 28년에 이제 링크두벗 브룽라디 28년인데 32,000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여보 이거 괜찮지 않아요? 내가 세보고 싶다. 블렌디드랑 이렇게 보이게 잘 보여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물음표 적혀있는 거 웬만해서는 사지 마세요. 제 기억상 물음표 적혀있는 건 생각보다 맛이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내 취향이 안 맞는 것들. 이거는 뭔가 했더만 분화벤이네요. 분화벤 1990-29년 로레스랑 이제 다음번 시간 되면 이제 저기 시부야 쪽에 이제 저희 한국인 매니저 최 씨 계신데 최상이 이제 계셔가지고 그쪽도 점장님이랑은 또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시부야 점장님이 좀 짬바가 좀 있으셔가지고 촬영 같은 거 겁나 싫어하시긴 하시는데 아무튼 한번 설득 한번 해봐가지고 또 촬영을 또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일본에서 이제 그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장님들이 엄청 자주 챙겨 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가게의 가격대도 보고 이제 본인들이 잘 팔고 있는 건지 안 팔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좀 신기했어요. 시나노야 여기 본관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 영상 다 챙겨 보시고 신기합니다. 지금 좀 카메라 각도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일본어 또 못 읽으시는 분들은 또 단점이 이런 것도 참 건의를 해봐야겠어요. 영어로라도 좀 여기 좀 쓰게 해달라고. 다 일본어잖아요. 밑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바트 또 섞여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고 직접 보는 거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일개의 유튜버가 전하는 종이 너무 많아 씨. 여기는 엔텔이네요.
근데 아무래도 보기 편하면 여러분도 좋잖아요. 가게도 좋고 다 좋으니까. 인천 씨도 괜찮은 건 진짜 괜찮은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잘안 보여. 여기는 오이도 파테큘라. 그리고 시음주가 추가됐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제 고추나노 버터를 하신 데키마스. 그 스태프 분들 부르셔가지고 이제 시음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시음이 있긴 한데 따로 하는 게 있기는 한데 요거는 또 가게 측에서 또 단골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건 또 이제 가게 측에서 보통 단골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고객 유치? 그럼 또 시음회가 따로 있기는 해요. 네, 일반적인 그냥 무료 시음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브라필름 소사 씨발 5,258원에 겁나 비싸네. 와, 나 여기 지금 찍을 때만 느끼는데. 지금 저 보실래요? 제가 예, 쪼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매우 불편합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고생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좋아요와 구독도 좋고 후원도 좋고 뭐든 해주십시오. 노스스타도 시나노에 보트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시나노에 보트들이 단점이 이게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있다. 그 맛있는 거는 겁나 맛있는데 또 애매한 것들도 겁나 많다. 이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약간 팬심으로 매번 살 때가 있는데 이게 내가 샀어도 하는 것들이 가끔씩 많아. 가끔씩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좀 아쉬울 때도 있긴 합니다. 고생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어디 쪽이든 다 똑같은데. 근데 시나노이가 그 중에서 특히 약간 좀 바트 개수가 많지 않아요. 이제 그 중에서 시나노이가 이제 바트를 엄청 많이 내시니까. 이거 토마티 맛 나쁘지 않아요. 코어비터 이제 머리. 머리 근데 간지나네. 빛 때문에 좀잘안 보이긴 하죠. 최대한 보여드릴 기회가 있냐? 페이블 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그 위쪽에는 오이들을 베이스 오이드나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토보모리 199. 우와. 레이디번도 2. 와, 비싸다. BBR입니다. 대만에서는 이제 일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인질로 됐죠. 저거 뭐. 저 기억이 안 나는 이름이. 아무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인질로 많이 쓰입니다. 어트위스키 쪽도 생각보다 가성비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시도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이제 가던 헤드 쪽이나 어쨌든 노스스타 쪽에
근데 지금 콤포스 박수 쪽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어요. 메트로폴리스 그래도 아직 남아있긴 한데 49,000이면 근데 요번에 그때 저기 할인 판매해서 43,000원 팔던 곳이 있어서가지고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밖에 안 사는 것 같아 콤포스 박사는. 잠깐만 그리고 여기 이 라인들이나 아 이거 본류에서 인진하던 애죠. 여기 보시면 이 아쿠아비트에서 나온 이제 라프로익이 있는데 이게 상자 겁나 간지나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똑같이 그냥 검은색에다가 그 해놓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겁나 멋대가리 없게 만지지 모르겠어. 스키지언씨에서 나온 이것도 하나도 있고 아티스트 라인이나 보모 얼굴 보모 쪽 아직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재고가 더 추가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있어요. 일반적인 이제 라인업들 라프 2017 릴리즈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이렇게나 캐스크 보틀링은 이쪽 옮겼습니다. 원래는 저기 앞쪽에 있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어. 분화뱅, 쿠릴라, 뭐 보트 에스케이그 쪽 있나? 분화벤 던컨테일러 분화벤이 나왔는데 20년 요거는 대만에서 사신 게 아마 낫지 않을까. 그리고 위에 삼국지 버전이 있습니다. 68만엔 2007 포토샬롯 15년인데 18만엔 너무했다. 그리고 뭐이 종류당 그리고 할베 위스키랑 고인 25나 나머지는 좀그 일반적인 우리 라인업들은 굳이 뭐 보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다만 이제 블라드녹 19 이제 3만엔 면세하시면 그 그란트 쪽이나 그란트 21년은 뭐 33,800입니다. 15년 뭐 86,000인데 이제 한국도 싸죠. 굳이 필요는 없다. 그 옆쪽에는 또 아르마냑이나 그런 꼬냑 종류도 있긴 한데 그냥 대충 한번 넘어갈게요. 그나마 일본 위스키 쪽에서 여기 고마 같은 2024 같은 경우에는 9,020다 정가죠. 2024 다 정가 라인으로 보통 뜨니까 신한우연은 그냥 다 정가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번에 나온 이제 2024 W도 그렇고 얘도 생각보다 찾으신 분 많던데 의외로 3만엔 이게 정가입니다. 인터넷에서 비싸게 4만엔 주고 사지 마세요. 독일에서 나온 그 카발라인에 뭐 아무튼 종류가 많기는 합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럼이나 진총이나 이런 거는 좀 제가 아쉽게도 못 알려드릴 것 같고 빨리 움직여야 돼서. 그나마 여기 좀 넘어가시면 예전부터 있던 이제 반윙크 같은 거안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게 그거죠. 연예인이랑 콜라보한 거 미국에 가격 비싸대 생각보다. 미터스 패스하고 꺼져서 에반 12 살 리는 없으니까 패스하고 그나마 이런 종류 다크니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이러합니다. 채널과 그 예약하고 필요하신 분은 말씀 주시고요. 예, 또 저는 또 다음 영상 아마 위스키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또 저녁부터 이제 일행하고 일정이 있기에 아무튼 뭐 다들 또 다음 영상 뵐게요. 바이바이.